7월 들어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정에서 편안하게 고화질의 영상을 감상하기 위한 보급형 PC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출시되는 CPU의 내장 그래픽 성능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지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의 PC를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7월에 홈 오피스용 표준 PC 어떤 사양으로 무장했고 어떤 특징을 갖췄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CPU로 인텔 펜티엄 골드 G7400이 탑재됐습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 한층 향상된 내장 그래픽이 탑재돼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급형 PC를 구성하기에 최적의 제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두 개의 코어를 탑재한 것은 물론 인텔 하이퍼스레딩 기술이 적용돼 실제 작동 시 4개의 코어로 인식합니다. 6MB 용량의 인텔 스마트 캐시가 장착됐고요. 3.7GHz의 기본 클럭으로 작동합니다. 내장 그래픽으로 인텔 UHD 그래픽스 710을 제공합니다. 고화질의 영상은 물론 간단한 캐주얼 게임은 무리 없이 구동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기에 별도의 그래픽 카드 없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메인보드로는 바이오스타 H610MX-2 D4를 사용했는데요. 인텔의 최신 H610 칩을 탑재해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실속형 메인보드라 할 수 있습니다. 3200MHz를 지원하는 두 개의 메모리 슬롯을 통해 최대 64GB의 DDR4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고요. 최고 32GBps의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M.2 슬롯 1개도 제공합니다. 여기에 10페이지에 탄탄한 전원부가 탑재돼 높은 전력 효율과 내구성을 자랑하고요. 정기적인 위험으로부터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다양한 기술이 더해져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메모리로는 게일 DDR4 3200CL 프리스틴 8GB 제품을 탑재했습니다. 3200MHz의 클럭 그리고 CL22의 램 타이밍과 1.2V의 전압으로 작동해 DDR4 메모리의 표준이라 불릴만한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게일은 많은 유저들 사이에서 신뢰할 만한 제품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만큼 안정적이고 호환성도 뛰어나 어떠한 시스템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게일 메모리는 DDT라 불리는 시스템을 통해 개발된 버닝 챔버 안에서 극한의 모듈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만 선별적으로 출하하기 때문에 불량률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SSD로는 256GB 용량의 바이오스타 S120을 탑재했습니다. 가격과 성능을 두루 만족시키는 본 제품은 보급형 PC에 사용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특징을 갖췄습니다. 초당 550MB의 읽기 속도와 초당 510MB의 쓰기 속도로 일반적인 하드디스크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기존 2D NAND를 비롯해 더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자랑하는 3D TLC NAND를 탑재했고요. 또한 진동 감소를 비롯해 외부의 충격에도 끄덕없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어떠한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니 타워 방식의 에코 G20M 미니 킬러를 사용했는데요. 미니 타워 타입의 제품이지만 내부 공간이 무척 넓기 때문에 호환성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측면에 스윙 부어 방식의 강화 유리가 장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깔끔한 손잡이가 달려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강화 유리로 편리한 조립과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PC의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튜닝 PC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합니다. 파워 서플라이로는 전격 500W 출력의 잘만 에코맥스 500W가 사용됐습니다. 최대 84%의 효율을 자랑하는 본 제품은 각종 인증을 적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듀얼 12V 출력 설계로 주요 부품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합니다. 손쉬운 선 정리와 깔끔한 외관을 비롯해 슬리빙 케이블을 적용해 쾌적한 내부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뜨거운 공기를 빠르게 배출하기 위해 120mm 크기의 쿨링팬을 탑재했는데요. 뛰어난 냉각 효율은 물론 소음도 낮기 때문에 장기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나와가 선보인 7월의 홈 오피스용 터전 PC를 살펴봤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온라인 수업, 웹서핑이나 가벼운 캐주얼 게임까지 무리 없이 구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높은 활용도를 자랑하는 PC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다나와 표준 PC만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적용됐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인입니다. 저는 8월에 표준 PC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